이번이 지켜지는 6월이 오면 제 마음은 한없이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1960년대 월남전으로 인해서 32만 파병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5천여 명의 젊은 장병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13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군인도 137,899명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오늘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 소원을 생각하고 또 평화 정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화 소원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반도 유엔체 535국 설치위원회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평화 정착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